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는 수백 개 교단으로 분열돼 있지만 부활절 예배만큼은 연합과 일체 정신을 살려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절 예배가 준비 과정에서 교단 중심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측과 또 교회협의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양대 연합기구인 교회협의회와 한기총을 중심으로 지난 2005년부터 부활절 연합예배를 합의해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이 금권선거 파행과 이단 해제 등 물의를 빚으면서 주요 교단들이 대부분 한기총을 탈퇴하게 되자 2011년 이후부터 부활절 연합예배는 다시 분열됐습니다. 교회협의회가 주도하는 교단연합과 한기총으로 양분된 겁니다. 교회협의회는 이때부터 부활절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주관단체로서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준비 과정을 한국교회 유수한 교단들에게 내주면서 교단들이 연합해 예배를 준비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한국교회 유수한 교단들이 준비위원회를 조직해 부활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올해 부활절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준비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난해 12월 말 조직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협의회가 올해 부활절 준비위원회 결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지난해 부활절 준비위원회가 결산도 완료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는 2005년 합의로 돌아가 그 합의 정신에 따라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에 부활절 예배가 청산이 되고 금년에 부활절 예배 준비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서로 협력과 합의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파트너로 한기총을 꼽았습니다.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이단 문제는 미해결 상태지만 여전히 보수권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자칫 올해 부활절 예배가 교단 중심의 지금의 부활절 예배 준비위원회 측과 교회협 한기총 중심으로 갈라질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수백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부활절 예배만큼은 연합과 일체의 정신을 살려 함께 드려왔습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배 준비 과정에서부터 연합과 일체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득권과 명분을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